반가워요. 잘 보고 갑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다음. 멋져요. 누가? 내가? 고맙습니다. 아이 경신이가 멋져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 눈이 아파요? 다음. 어머, 남자분 키도 크고 훈은 훈남. 네? 부럽다. 네가 승리자다. 일본 여자 부럽다. 일본 여성 너무 좋아. 뭐가? 내 친구 중에서도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요? 뭐 그전에 유튜브 소개팅에서도 그 친구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리액션이 밝고 친절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정말 그런 걸 보면 쿠리코는 완전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일본인 한국인だからっていう 이유가ない. 그러니까 일본인も 한국인っぽい 한국인みたいな 일본인も 이っぱいいます. 性格だよ, 性格. 이런 코멘트가 있어요. 진짜. 아나타, 카노조가 일본인ですか? 매우 우라야마시. 일본인답게 됐어요. 일본인 여성은 인기나노? 인기じゃないですけど, 쿠리코가 인기です. 자기니だけ 인기です. 하, 선남 선녀네. 本当に? 아싸. 선남은 알겠는데 선녀인지는 참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失礼になります. 단단 失礼に. 내가 아는 경시가 맞구나. 어? 뭐다래. 초등학교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라고 했는데 그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일만 있길 멀리서나마 기도할게. 에? 누구지? 자기도 알아요. 어, 싫어하세요. 누구지? 쇼극스카라? 마에카노조잖아요,ですか? 마에노카노조? 마이 카노조가 이마 마토시 하쿠니니까 따르네요. 여자. 마토시 칸가이와 코노 아이디가 저또 마토시 쇼각세 토끼 센세미터에 됐어요. 우소데스. 소레 우소데스. 혼토. 다음. 저또 맞대. 다음 저또 맞대. 혼토데스. 원래 한국 남자 플러스 일본 여자 조합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한국 여자 플러스 일본 남자 10년 이내 이혼율은 90%인 반면 한국 남자 플러스 일본 여자 10년 이내 이혼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죠. 그 이유는 한국 여자 일본 남자는 서로 갑질하게 되기 때문에 10년 내 이혼율이 90%가 넘는 거고 한국 남자 일본 여자는 둘 다 의례 입장이라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챙겨주니 이혼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코멘트입니다. 저희의 생각 절대 아니에요. 이거 네이버에 코멘트밖에 없었기도 우리들의 생각은 そうじゃないですからね. 아, 근데 뭐 진짜 이런 거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진짜. 소잖아요, 또 뭐 소코니 리코멘트가 뭐냐면 요즘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본 여자 어떻다 이렇다 하는 것도 옛날 얘기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한일 보고 실제로 이혼율 높아요. 일본 사람이니까 이렇다기보다는 이 아이니까 이렇구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원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이에요. 아, 혼또. 야, 私の友達もこれが白っていう 일본인 여성도 있고, 한국인도 매우 優しい 女の子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뭐 일본 여자 쿠리코 뭐 보면서 우리 유튜브 보면서 일본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해도 나는 항상 말하는 게 쿠리코니까 나하고 이렇게 잘 맞는 거고 나하고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일본 여자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똑같잖아요. 성격이 다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자기니까 好きなわけで 자기가 일본인でも 한국인でも 케냐인でも 자기니까 好きです. 남자가 여자 에? 뭐야? 웃어. 매쳐 웃어. 남자가 여자 잘 잡았네. 부럽. 어, 소래 쿠리코 산세데스까? 소래와. 산세데스. 아주 또 왓다시 요리 쿠리코가 이 히토. 소래 산세데스까? 산세데스. 티슈 무다즈카이 시나이. 이쁘다. 흐흐. 누가? 내가? 감사합니다. 사진만 봐도 유쾌해지네요. 우리 항상 사진 찍을 때 뭔가 이렇게 로맨틱하게 막 와 진짜 우리 미남미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가 面白いかなっていつも考えてるから 로맨틱한 사진이 아무리 ないんだよね.この 아이디어가 似てるんです. 근데 그리고 모토모토 와타시타치가 비단비조から 뭐 面白い 사진ですけど 비단비조야. 그래 기라와れるよ みんなに. 매쳐 스키데스. 예? 私だけね. 진짜 好きだよ. 와, 진짜 너무 달달한 멘트다. 아름다운 사랑 하시길 바래요. 이런 멘트를 하려면 일단 구치 나카데 슈가를 매차 안에 와서 하고 웃게 더문. 아, 진짜. 뭐가 진짜야? 저도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깨졌지만요. 제일 큰 문제가 소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직 학생 때라 모르는 게 많은 건지. 근데 전부 운명이다, 운명.
내일도 몰라요 자기. 내일 알아요 저는. 아니 내일 나는 내일 나는 아, 피쉬 먹어요? 치킨 먹어. 지금은 마냥 좋지만 하지만 깊은 대화가 안 되면 서로가 스트레스예요. 서로 답답하고 서로 이해하고 극복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누구 한 명은 일본이나 한국어 빨리 배워야 해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한자 쓰고 갑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私たちは最初からすごいシリアスな話してましたよ. 家族のこととか仕事のこととか なんか今までの恋愛のこととかどうやって話したかわからないけど 쿠리코하고 내가 둘 다 대화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어 한국어를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대화가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밤새도록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야. 오샤비리야 완전. 우리가 이치방 타이세치 코멘트야. 이... 뭐? 와우 남자분이 키도 크고 유머스러워 보이고 너무 핸섬하네요. 알콩달콩한 사랑의 결실 맺었으면 좋겠네요. 끝났어요. 진짜 이 커플은 너무 이쁘고 보기 좋으시네요. 어서 결혼까지 하셔서 진짜 더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미나 そんな 코멘트가 多いですね. 감사합니다. 이분 유튜브 하시는데 일본어 잘하시던데. 아 누구? 私지 뭐 쿠리코니 하나시마스. 쿠리코니 니혼진데스케도 쿠리코니 아 쿠리코 니혼고 조지데스네 손나 하나시마스 가. 남자분이 개그맨 지망생이라 그런지 재밌네요. 개그맨 지망생인데 외모도 뛰어나신 두 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눈이 아파요?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今回のネバーがあったから 私たちの出会いとかどうやって好きっていうのを改めて実感できたというか確認できたわけで、なんかいつもだったら振り返らないけど、まあ1年経ったんだなっていうのと、あと韓国で一番有名なサイトに載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ことで、なんか知名度も上が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なんか日本バージョンでもこういうことをしたいと思ってるので、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사실 네이버라는 곳이 한국에서는 진짜 가장 큰 곳이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대문에 나오기도 참 힘든 일이고 이게 나오고 나서 저 중학교 선생님이나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이버에서 나를 봤다. 저 혼자라면 네이버에 나올 수가 없죠. 저 혼자라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데 쿠리코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큰 게 된 것 같고 둘이 있다면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도중에 이렇게 둘의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키 커플이었습니다.